흑마른 사수님들 모여라 줌인 노래방. 네, 사실 제가 이제 본방을 보자 저도 집에서 보잖아요. 네네. 가장 기대했던 코너가 바로 이 줌인 노래방이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좋은 노래들 또 흥 많은 분들이 오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번호 062, 지역번호 062-360-2243번으로 참여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카카오톡 본방을 보자 플러스 친구 신청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코로나 시국에 한은 풀어드리고 또 흥은 업 시켜드릴 주민 노래방. 그럼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는 문흥이동 사는 김정숙입니다. 아, 네, 어머니 오늘 노래 참여하신다고 미용실 네.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네, 돈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잘 나왔어요. 네네. 실례지만 몇 학년 몇 반이실까요? 나이가 가늠이 안 가네요. 네, 저는요, 7학년 2반입니다. 와우! 와. 아, 오늘 미용실 효과 톡톡히 나왔습니다. 네, 그럼요. 네, 너무 젊게 보이시네요.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오늘 주민노래방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이왕 나왔으니까 도전을 해봐야죠. 그래요. 예, 이왕 나왔음께. 그런 말씀도 구수하게 잘하시네요. 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누가 권유를 하셨어요?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직접 참여를 신청하셨어요? 네, 방송을 보고요. 너무 제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예. 네, 노래에 미쳐서 삽니다, 제가. 야, 그 정도시군요. 예. 네.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하시고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지금 처음으로 나와봤습니다. 네, 네, 저희도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진또배기요. 아, 그 이성우 씨의 진또배기 굉장히 신나는 노래잖아요. 네. 그럼요, 신나야 예. 되잖아요. 저희가 오늘은 노래방 반주가 나가지 않고 예. 네. 생 라이브로 생곡으로 네. 예. 잘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큐! 어촌 마을 어기에 사서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는 진토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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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세 마리 솥대기에 앉아 물불 바람을 막아주는 진토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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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온 진토배기 진토배기 어허허 어허허 어이야디야 풍노우와 풍년을 빌면서 1년 내내 기원하는 진토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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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또배기 좋습니다. 와, 스스로 만족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하셨는데 어떠세요? 괜찮게 부르신 것 같아요? 아, 그냥 불러야지요. 아이고, 아, 반주가 없는데 자신감이 뿜뿜 품어나시는데 근데 뭐 봉사도 자주 하신다고 들으셨어요? 노래 하시면서? 네, 예, 노래 봉사도 많이 하고 아주 오라는 데는 다 신발이 닳도록 달려다닙니다. 네네. 아우, 삶을 정말 멋지게 사시네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들어보니까 네. 시니어 노래자랑에서도 2등 하셨다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이요? 네. 네. 아니, 그냥 노래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우리 청장님이 잘해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상패를 가지고 한번 나왔습니다. 아, 네. 트로피 한번 있으시면 보여주실래요? 네. 아, 궁금합니다. 와. 이야. 와. 너무 멋있네요. 그때는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진또배하고 미운 사랑하고. 유진아 씨 미운 사랑. 예. 예. 세 곡 불렀습니다. 아이고, 트로피가 너무 멋있네요. 가수왕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저 트로프에서 나온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어머니 오늘 그 참여하신 거 주변 분들에게 알리셨어요? 부끄러워서 못 알렸어요. 떨어질까봐. 아, 만약 오늘 1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알릴 계획이세요? 그럼요, 그럼요. 예. 저희 이거 링크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네, 네, 그럴게요. 네. 네, 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내일 생신이세요?
네. 아유,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저희 깜빡할 뻔했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쉽게 보이지만 네.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특히 반주도 없고요. 방송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노래가 제대로 목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게다가 무반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우 정말. 프로다운 모습. 예. 네, 정말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참가자분도 좀 만나볼까요? 네. 자, 이번 두 번째 참가자는요. 아직 결과가 지난주에 저희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한숙이 본방을 사수하는 사수님과 김삼순 본방을 사수하는 사수님 두 어머니의 대결했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승리를 거두고 오늘 얼굴을 짠! 하고 나타날까요? 자, 얼굴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아, 김삼순 어머니! 야, 안녕하세요. 승리 V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근데 그 한숙이님이 어머님이 굉장히 노래 잘하셨잖아요. 예, 결과를 예, 예, 예측하셨어요? 예. 이길 거라고 자신하셨습니까? 아이, 저는 모르죠. 겸손하게 또. 예, 이 투표를 저희가 네. 방송이 끝날 때까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네. 저희 청취자들이 순수하게 투표를 해주신 거거든요. 예, 공정하게 저희가 뽑은 거니까 네. 정말 다시 한번 결과, 좋은 결과 1승 하신 거 축하드리고 이렇게 두 분이 대결을 하면 저희가 3승까지 갑니다. 네. 예. 근데 뒤에 삼순 써진 게 뭔가 삼순 글자와 좀 비슷하네요. 네. 어머니, 2연승 자신 있으세요? 아, 그걸 해봐야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아까 아이고, 어머니는 너무 자신있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니, 겁나 잘 오시구만. 그 트로피 보셨죠? 예. 아, 기죽지 않으세요? 아, 기는 안 죽는데. 기는 안 죽는데 부럽네요. 네네네. 너무 잘하시고. 어머니도 3승 하시고 또 다른 대회도 나가시고 그러면 충분히 예, 트로피, 좋은 트로피나 좋은 상품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각오한 말씀 하시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부르실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아, 배호 선생님의 누가 울어요. 아, 이게 배호 씨의 누가 울어. 뭔가 저음이 매력적인 곡이잖아요. 자, 네.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노래 반주가 없어요. 자, 네. 노래 듣겠습니다. 큐!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비 누가 울어 이 한밤 잊었던 추억인가 멀리 가 돌아올 길 없는데 기가 맺히게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 아이고 힘들어 감사합니다 단독방에서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보니까 역시 실력자라서 우승을 하신 거였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와. 오늘 정말 투표가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본방을 보자 오픈 채팅방에서도 정말 노래 잘하신다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혹시 주변 분들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은 입으로 연결돼가지고 금방 소문나보네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자녀분이나 친구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 실력 발휘 좀 제대로 하라고. 아니, 이겨가지고 2승까지 오신 건데 실력 발휘를 네. 제대로 하라고? 그럼 평상시엔 더 잘하신 거겠죠? 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급액이 안 된다 그랬죠. 내 평소 실력은 예, 더 좋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뒤에 오늘 그 저기 막 풍선 같은 거 누가 달아줬어요? 아, 우리 직원들이요. 아, 직원들이 잘하시라고 노래. 예. 예.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김삼순 어머니,
저희가 네. 또 투표를 통해서 결과를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 투표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줌인 노래방, 줌인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가 투표를 받고 있는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062-360-2243번 그리고 본방을 보자 플러스 친구 등록하시면 되고요. 오픈 채팅방에 1번 어머니가 더 잘했다. 2번은 어머니가 더 잘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투표를 하시면 저희가 집계를 해서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18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주민노래방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화도 좋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사수님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